짠! 뭐? 보험설계사한테 주민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그럼 증권문서, 보장문서, 그리고 나중에 가입진행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뭔 멍멍 같은 소리지?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보장 분석 그리고 증권 분석 아니면 가입 진행할 때 주민번호를 매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어떤 설계사분이 뭐 보험설계사한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같은 그 영상만 올렸더라고요. 자, 보험설계사한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이유는 뭐 개인정보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알려주지 말라는 이유인 줄 알았는데요. 다른 대리점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줘서 가입심사나 가입진행까지 갔을 때는 일단은 뭐 애치해상으로 뭐 가입진행을 했어요. 가입은 안했고 설계만 하고 심사만 맡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또 대리점에서 심사를 맡고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다른 대리점에서 아무래도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누적 때문에 가입이 안 돼요. 여기서 누적을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해제를 시켜줘야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손꼽을 정도로 몇 개의 회사 외에는 다른 대리점에서 뭐 설계를 했든 심사를 받든 가입 전까지만 갔을 때에는 B라는 대리점에서 설계를 하든 가입을 하든 지지복구를 하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런 영상으로 일단은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이유는 누적 때문에,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일단은 가입 심사를 놓고 진행을 할 건데 B라는 회사에서 또 가입을 할 때 A라는 대리점에서 심사를 넣기 때문에 가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저는 썸네일에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에이, 이 내용은 설계사한테 뭐 개인정보 유출할 수도 있고 또 설계사분이 많이 있는데 설계사분이 이걸로 개인 뭐 정보 유출 때문에 요즘에 개인정보 워낙 되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였구나 그런 건지 안데, 단순하게 뭐 기존에 다른 대리점에서 누적 때문에 가입 진행을 안 되니까 절대 주민번호 알려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뭐 40몇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그 사람 맞게 그렇게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자칫 다른 구독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설계사가 다 쓰레기고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나쁜 사람 만장 그렇게 표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고 일단 심사를 올려달라고, 아니 가입설계 해달라고, 물론 가입설계는요 생년월일만 있어도 설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처음에 상담할 때는요 주민번호까지 알려달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생년월일만 알려주시면 설계가 가능하니까. 근데 고객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제가 일단은 기존에 가입된 증권 보내줄게요 이러면은 예쁘게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증권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험료가 15이라도 저렴하게 제가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상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가입된 정말 보험이 많이 있다, 그리고 증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는 성함이랑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 회사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가 얼마인지, 처음 보험회사 2008년도 전권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그 이유권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증권분석도 해드리고요. 만나서 설명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완도 해드리고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품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뭐 키몸무게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셔야 심사도 놓고 가입 진행,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보험금 청구할 때도 여러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가입 진행 선택을 했는데 가입 진행도 하는데 주민번호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주민번호를 오픈 안 하면 뭐 가입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네, 간단하게 단순 설계나 그 비교 견적은 터치할 수 있겠지만 심사나 고지력에 대해서 심사나 가입 진행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정보 정말로 쇠고랑 차요. 그것 때문에. 근데 누가 그거를 뭐 도용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돈 받고 유출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저 보험화 영상을 보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단 처음에 가입 설계할 때는
주민번호까지 오픈해주지 마시고 나중에 심사나 가입할 때 그때 정보를 다 주시면 아무래도 오픈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나중에 가입 진행까지 시켜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